이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있잖아요. 앞두고 네. 있는데 결국은 룰을 바꿀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룰을 바꾸는 걸 자꾸 뭐 특정 후보의 유불리 문제로 몰아가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당의 룰은 굉장히 이제 기득권 유지라든지 뭐 개파 수장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민주적이에요. 그렇죠. 예, 컷오프는 당원 5, 뭐 여론조사 5로 하고 있고 본선은 네. 당원 7, 여론 3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당은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개파 수장이라든지 지역위원장을 잡는 사람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보시면 당원들의 축제가 아니라 개파 수장들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결국은 지역위원장을 몇 명 잡느냐 맨날 그거 체크하고 있거든요. OX, OX 하면서. 왜냐하면 그걸 잡으면 결국은 대의원 잡는 거고 사실 왜냐하면 대의원이 한 50명 되는데 그게 만약에 60표 가치가 있다 그러면 3,000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투표율이 90%예요. 그럼 실제로 한 뭐 2,700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원이 한 지역에 한 3,000명인데 이분들은 투표율이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한 1,200표가 안 되는 거예요. 40%도 안 돼요. 40%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대의원 잡으면은 당원 잡는 거 한 두 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역위원장을 몇 명 잡고 있냐가 전당대회 게임에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민주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대의원제 폐지하고 당원 비율을 늘리고 국민 여론을 늘려요. 지금 국민 여론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원 이 민심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되고 대의원제 폐지해야 되는데 이거를 마치 이제 특정의 유불리로 따라가기 몰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전당대회 앞두고서 룰 바꾸면 안 된다. 근데 전당대회 전에는 그때 막 전경태 혁신이 막 만들 때도 아이 멀었는데 뭐 전당대회 앞두고 하면 되지 뭐 그때 가서 하지 밀어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당대회 앞두고는 저번 비대위 때도 룰 그 투표하자니까 지금 당장 급한 그렇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하면서 뒤로 밀어버리고 전당대회 앞두면은 전당대회 앞두고는 룰 바꾸면 안 된다 네, 건드는 거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지 말자는 얘기죠. 사실은 전당대회가 많은 우리 민주당의 당원분들은 전국 당원대회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전당대회는 전국 대의원대회죠. 줄임말이에요. 맞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저희 현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대의원제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원 투표만이 존재합니다. 당내에서는. 그래서 당원 투표에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의 비율을 섞는 방식.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선 단계에서는 예비 경선 단계에서는 그 이제 그 7대 3 아니 5대5로 5대 5로. 예. 그러니까 책임 걔네들은 책임 당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책임 당원 5, 그다음에 여론 조사 5.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 경선에 들어가서는 7대 3. 예. 그러니까 책임 당원 7, 그다음에 여론 조사 3.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에 대해서는 좀 논의해 봐야겠지만 뭐 거기도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냥 5대 5, 5대 5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대의원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의원이 왜냐면 대의원이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치. 1차로 당원들이 대의원을 뽑고 그 뽑혀진 대의원들이 대신 행사하는 구조여야 되는데 그 옛날에는 사실은 뭐 체육관 투표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들 올 수 없어서 대신 오는 그래서 거죠. 대의원을 갖다 뽑았던 그렇죠. 건데 지금은 아니 폰이 있잖아요 폰이 직접 투표하니까 직접 투표하고 폰으로 그냥 저 보내주면은 그냥 바로 그 거기서 심지어 대의원들도 폰으로 해요. 폰으로 합니다. 네.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 코로나 그렇죠. 저기, 거리두기 하면서 네, 거리두기 하면서 다 폰으로 네.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의원의 선출들이 비민주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역위원장이 다 임명을 합니다. 그렇죠. 다른 데서는 예를 들어 노조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는 대의원을 투표를 합니다. 우리 옛날 열린우리당 20년 전에도 대의원을 당원들이 투표로 뽑았어요. 중앙위원도 투표로 뽑고 그게 맞거든요. 그러면 대의원 사실은 대의원이 맞아요. 예, 그러면 할 수도 있죠. 대의원 지금 어떻게 하냐면 원래 5명이나 10명 추천을 받게 돼 있는데 추천을 서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 그냥 알아서 추천하는 걸 해가지고 올려요. 마치 그러니까 뭐 선출된 것처럼 형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역위원장이 그냥 임명하는 거죠. 지명직인 거죠. 네, 지명직인 거죠. 근데 그분들이 사실상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은 60%라 그러지만 지금 당원도 늘어났고 이러면 거의 당원들보다 두 배 이상의 힘이 있어요. 솔직히 지금 저 윤석열을 막 지지했던 그런 대의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대의원들도 아직까지 그렇게 해당 행위를 했는데도 다 뭐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대의원들이 왜 여기 민주당 대의원인데 윤석열을 지지하겠습니까? 뻔하거든요. 자기 개파 수장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정권을 뺏기더라도 자기 개파 수장이 주는 거지. 그렇죠. 오히려 네. 저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당내 패권을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홍영표 의원이 골프 치러 갔는데 안산 의원 몇 분하고 갔잖아요. 왜 김철민 의원이니 뭐 이런 분. 그 사람들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잡으면은 그 지인의 대의원들이 따라오는 거죠. 대부분. 왜냐하면 대의원들이 뭐 자발적으로 투표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임명을 해줬기 때문에 눈치를 봐요.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현역 의원이나 지역 의원장들을 포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의원들을 또 이거 진짜 그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인데 대의원들을 또 이렇게 하나씩 자리를 갖다 막 주고 그러잖아 또. 그러니까 압력 전당대회 하면 이제 지역에서 뭐. 버스 주고 타고 올라오잖아요. 버스 올 때 지역 의원장이 이제 평소에 안 하다가도 이제 딱 와서 이제 하면 대충 눈치껏 알아서 찍으라는데 그 찍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대의원제는 현재의 어쨌든 개파 수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위원장들의 기득권 유지 수단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 이제 체육관 투표는 어떤 퍼포먼스 뭐 이벤트 차원에서 하긴 하는데 그게 대의원이 아니라 그냥 당원들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누구나 와서. 왜냐면 네. 실제로 다 들어가냐 안 들어가요 또. 그렇죠. 네. 밖에서 더 시끄럽게 막 하거든요. 그런데 네. 왜 꼭 대의원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원들 가서 하면 되지. 그렇죠. 전당대회가 진정한 당원들의 축제가 되도록 바꿔야 더 강한 민주당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상호 대표는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을 이제 약간 흐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앞두고 룰 바꾸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제 엊그제 뭐냐면 당 구성원의 뭐 60, 70%가 찬성하면 된다. 근데 그 구성원은 우리 당원들은 다 당원이라 생각하잖아요. 네. 저는 만약에 당원들이 대의원제 폐지 찬성 판대하면 90%이랑 찬성할 거라고 봐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민주당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1번을 다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아니다. 계속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0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런 말도 해요. 아니 뭐냐면 대의원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그거 국민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냥 국민 여론조사도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 투표만 하게 됐을 때 위험성이 뭐 위험성을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너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서 예. 본선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점점 이른바 갈라파고스처럼 예. 뭐 어떻게 보면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렇죠. 거 아니냐는 걱정이거든요. 예. 그게 왜 대의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를 결합시키면 그게 당연히 거기서 조정이 그렇죠. 이루어져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옛날에 그 저 전두환 대통령 뽑을 때 보았어요. 체육관에 그게 네. 뭐였죠? 통일 뭐 무슨 주체국 국민회 해가지고 그 대의원들 지역에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 가서 뽑았잖아요. 네. 간선제거든요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99%가 됐죠. 그렇죠. 무조건 저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어쨌든 직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선제를 위해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보면은 간선제랑 직선제를 혼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혼합되어 있는 건데 이걸 완전한 직선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촛불 정신이죠, 그게.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기술적으로 얼마나 편리해진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대의원제 빨리 끝내야 돼,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하지 않으면 또 못 해요. 폐지해야 된다. 99%가 네. 맞습니다. 설문조사 종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민주당 대의원제 폐지 설문을 지금 방송 중에 진행을 해 봤는데요. 자, 208명이 투표를 해서 98%가 폐지해야 된다.